하셨는지 자신감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군 복무하시면서 그 공백 동안에 혹시나 워낙 그 전에 너무 활약을 하고 가셔서 그런 걱정을 좀 덜 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좀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 두 가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뭐, 2년 동안 안 보이면 잊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예능감이라는 게 뭐, 순식간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녹화 중간중간, 네, 이렇게 또, 녹화도 잘 풀리고 이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다행히. 새를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갖고. 예능감 잃지 않고 해달라고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이번 주 일요일도 저희가 녹화를 했는데 강희씨가 녹화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네. 저랑 창희씨가 저녁이라도 먹을래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아 또 스케줄이 있니? 형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한숨 먹어야 되거든요. 네. 주님께 네 그래서 저랑 창희씨는 그냥 식사를 했고요. 네. 강희씨는 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조각남 인사 있잖아요. 뺏겠습니다. 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을 뺏겠습니다. 네. 네. 원래대로 그냥 살짝 두 번 할게요. 네. 마이크 두 번 한 번. 두 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빼고 한 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두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조각남! 네, 이렇게 마이크 들고 했고요. 네, 네. 마이크 없이, 네, 또 한 번. 네. 네, 육성으로 서서, 네, 제대로 조각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 조각남!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갈까요? 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떠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는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MBC 플러스 주간 아이돌의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